안녕하세요. 호야제와 라벤더랑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입니다. 계절이 바뀌며 피어나는 꽃들을 보니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.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안 예쁜 꽃이 없다.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미운 꽃도 없다. 윤보영 시인의 꽃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. 어머니 혼자 계신 고향집 마음은 벌써 달려가고 싶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. 어머님 댁 호숫가 유채꽃 힐링 산책길 지금 시작합니다. 유채꽃과 함께 예, 가보시죠. 아 근데 호야제님 저는요 이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.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새소리. 호야제님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서부터는 길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유채꽃길 함께 걸어보시죠. 향기가 우와 어머 이 향기 어떡하면 좋아. 향기까지 드릴 수 없음에 이 은은한 이 유채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네요. 와 향기 느껴지세요? 야 달콤하면서 이렇게 은은한 무슨 향수를 예, 뿌린 듯한 와 이 향기 향기가 굉장히 진하네요. 그죠? 네, 유채꽃 길 가운데 있으니까 네. 향기가 민들레요.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올시 되어 강바람 내 곁으로 간다. 호야제와 라벤더랑 함께한 호숫가 유채꽃 힐링 산책길 즐거우셨나요? 오늘은 여기서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